안녕하세요. 쿠키뉴스 김민입니다. 이 시간 실시간 검색어입니다. 유리와 최민환이 결혼과 임신 겹경사를 맞았습니다. 최민환은 어제 자신의 팬카페를 통해 저 곧 아빠가 된다. 결혼식은 오는 10월 19일 올릴 예정이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요. 유리와 최민환은 지난해 9월 열애설에 휩싸인 바 있죠. 이후 유리가 열애를 인정하고 나붐 탈퇴를 선언한 후 최민환과 열애를 이어갔습니다. 지난 1월에는 결혼을 발표했으며 그로부터 넉 달 뒤 유리의 임신 소식까지 전해진 건데요.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. 축하합니다. 근데 처음에 아니라더니 결국 맞네. 저 나이에 애 엄마 되는 거 좀 안 됐다. 20살 이제 내 미래 꿈꾸며 이것저것 해보고 싶고 배우고 싶을 나이인데 돌아오지 않을 시간인데 일찍 낳아 키우고 남보다 일찍 인생 2막 시작할 수 있겠다. 너무 이르다는 주변의 우려 반감 따위 개나 줘버리고 늦게나 다 늙어 사회로 나가는 엄마들의 부러움이려니 생각해라. 둘 다 아직 어린데 책임감 있는 모습 보기 좋아요. 응원할게요. 한편 같은 그룹 멤버 이홍기는 자신이 진행하는 라디오를 통해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데 두 분 아주 행복해하고 있다. 여러분이 그렇게 걱정할 만한 일 절대 없다. 괜히 설레발 치지 말라며 최민환과 유리의 결혼에 대해 말하기도 했습니다.